태국, 필리핀 등 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이 가이드 손에 이끌려서 건강에 좋다는 노니, 깔라만시, 모링가 등을 구매하실 텐데요. 이 건강에 좋기는커녕 국내 기준치를 넘어서는 쇳가루, 세균 등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. 어떤 제품들인지 권용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동남아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. 노니, 벌꿀 등 식품이 선물용으로 인기입니다.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이 동남아 5개국 패키지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 제품을 조사했더니 상당수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인 노니, 깔라만시, 모링가 등 분말에선 쇳가루가 기준치의 최대 25배나 나왔습니다. 벌꿀 제품에선 신선도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세균이 3개 중 하나꼴로 대량 검출됐습니다. 보라카이에서 판매된 이 진주 반지의 경우 국내 안전 기준치의 263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. 사람 태반 등 안전성 문제로 국내에선 판매 불가 원료가 포함된 식품과 화장품도 여행객들의 손에 들려 들어왔습니다. 제품이 부패 변질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식중독균이 그 함유될 가능성이 석청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없이 팔리는데 시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네팔산 석청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원산지와 시험 성적서, 품질 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TV조선 권용민입니다.